원희룡 도정이 하여튼 가져다준 그런 새로운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잘 완성하고 또 재승시켜 나가는 것도 저희 당과 또 제주도당의 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원지사가 낼 거는 그런 어떤 CFI 탄소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에너지 자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소 경제 이런 어떤 기반에 대한 것들이 다른 대한민국에 어디서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것들인데 제주도는 어쨌든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어서 섬 단위로 뭔가를 추진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에너지 측면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여러 다양한 산업적 시도들도 비슷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면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익숙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우리 당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제주도에 또 도의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초 자격 시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려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3주 전에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그런 시험은 사람을 거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원들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유권자에게 내놨을 때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도전이거든요. 저희가 지방선거 하다 보면 지방선거 워낙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 사진 두 개 펼쳐놓고 이 사람이 인상이 좋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 자격 평가를 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공천한다는 것이 도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 이쪽을 찍을지 저쪽을 찍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기초 자격 평가를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만 공천한다더라. 그럼 이번에 이 사람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우리 도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주도의 선거 성향이라는 것이 딱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이랑 투표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만약 1대1로 민주당과 붙었을 때 원래 기본대로라면은 한 10% 정도 당세의 격차를 가지고 그걸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만을 방법으로 삼았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기초 자격 능력 평가 때문에 만약에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5% 10%씩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면은 제주도 의원으로 우리 당 사람들이 훨씬 많이 당선될 것이고 그러면 도정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뭐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그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시작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56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4명 뽑는데 560명 지원했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141대 1이 그 말 잘한다는 사람 모여가 1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대변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할지 그분들 나중에 제가 그분들 뽑히면은 그 종편방송 TV 패널이나 이런 걸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8강전이랑 또 9강전은 저희가 그 종편 채널에서 TV조선에서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미스트롯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거랑 동일하게 우리가 전문가 평가단을 두고요. 그토록 잘 전문가 평가단을 두고 나머지는 문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은 대변인이 우리를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 당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 할 때 주변에 시청도 많이 하게 하고 투표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게 사람이 묘해가지고 자기가 뽑은 사람은 진짜 잘 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 문자 투표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요 그 문자 투표 해주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대변인이 잘 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고 또 우리 당이 잘하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 독려해가지고 꼭 여러분의 손으로 저를 뽑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대변인을 한번 뽑아주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여러분 마음 뻥 뚫리게 해줄 겁니다. 네.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중앙당 대변인을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게 도당이나 여러 시당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당원들끼리 참 능력 있는 당원도 아 내가 도당에 당직 한번 맡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보면은 뭐 나도 뭐 서귀포 사는데 맨날 도당에 들락거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서귀포에서 뭐 아무리 당에 활동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도 도당이 여기 제주에 있으면은 어떻게 참여하기도 어렵고 모임을 계속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제주 도당에서도 그런 공정한 경쟁 선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 남녀노소 다 괜찮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 그거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52년생 분도 하나 지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연령대 60 되신 분들 많아요. 42년생. 아, 42년생이 지원하셨어요. 42년생이면 그분이 올해 80이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님 연세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랑 거의 동년배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40년생이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저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40년생이 당대표에도 예? 잘을 하고 승리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럼 42년생이 당대변인에도 가가지고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 대표 잘하실 수 있다. 대변인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누가 우리한테 물어본다 해도 예를 들어 여든의 대변인 나와도 저희 놀라면 안 되고요. 예? 저희 이번에 가장 어린 친구 지원한 게 2002년인가 2005년인가 그렇습니다. 19살짜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19살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문자 투표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성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뭐 남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미스트롯 뽑으실 때 남의 눈치 보는 거 보셨습니까? 노래 가장 잘하고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다 투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대변인도 여러분이 가장 밀어주고 싶고 쟤 한번 잘 되는 거 어?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밀어주면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선발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권력을 줬더니만은 의석도 180석이 많이 줬는데도 내 편 니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만 이렇게 챙겨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적폐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심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떠난 민심을 잡아오기 위해서 누구나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당대표 되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 같으면 용광로라 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용광로는 다 녹여가지고 균질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은 갖다 버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샐러드에도 비유하기도 했고 샐러드가 이렇게 양상치도 있고 그리고 뭐 오이 같은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거기에 드레싱 얹어가지고 맛있게 버무려야지 샐러드가 되는 거지 이 야채를 보고 전부 다 야 갈아버리자 이런 게 뭡니까 녹즙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용광로나 녹즙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하게 그 식감이 살아있는 샐러드 아니면 비빔밥도 어떻습니까? 비빔밥도 밥 위에다 고명을 얹어가지고 그거 갈아버리면 뭡니까? 그거 죽이지. 그런데 그거를 다 그대로 식감을 살려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정말 다양한 내년에 다양한 도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도의원 하나하나 개성 있게 어떤 분은 진짜 젊은 사람이어도 되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진짜 많지만은 아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시험 통과하면은 그분이야말로 감동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20대가 만약에 워드 쓸 줄 알고 이렇게 한다 컴퓨터 할 줄 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요즘 다 합니다. 고등학교 나와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70대 된 우리 당원이 나 진짜 동네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보고 싶은데 그거 공부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유세차 타고 그만하면 됩니다. 네? 나는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주도 더 잘 사는 곳을 만들겠다. 그거만큼 감동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다채로운 도의원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지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도 한번 멋있게 정치문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 지원위원회 선물 주세요. 아, 그래. 특별자치 지원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까먹었는데 이게 지금 세종이랑 저희 그 제주가 엮여가지고 세종은 원래 행정수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구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이제 섞여가지고 사실 세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특별자치위원회에도 그런 어떤 제주도의 생각이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당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에서 조직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특히 이건 뭐 세종시 위원장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많이 해야겠지만은 우리 장성철 위원장님과 김병준 위원장님이 같이 상의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자치구역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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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장은 철벽국의 박성장 대선 예비 후보자 박성현입니다. 남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을 이 땅을 유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문하실 겁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네, 질문 좀 있다가. 네,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하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당원을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고요. 저희가 그분이 당원으로 가입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환영하겠죠. 그런 훌륭한 당원이 가입하게 된다면은. 하지만 그 정치 참여라는 것은 개인의 굉장히 고독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정치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고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 참여에 대한 고독한 결단은 오롯이 윤석열 총장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땡길 수도 없고 너무 밀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좀 경황 없이 와서 사무처한테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꼭 대표님 앞에 소개시켜야 될 우리 당직자 명단을 찾지 못해서요. 근데 금방 전달받아서 그래도 대표님 오셨는데 저희 도당의 주요 당직자 정도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여러분 맞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대표님 모시고 오신 중앙당 주요 당직자분들을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대표님 분신으로 지금 임명받아서 며칠 안 되셨는데 서범수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최고형 분이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회의 가면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항상 앉아 계셨고요. 이준석 대표님 후보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제주도당 오셨었고 또 두 번째 같이 오셨고 최고위원회 가 우리 제주도파가 두 명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하고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청년체가님 맡고 그다음에 외가가 제주세요. 우리 황보승 의원님이 이번에 수석 대변인 맡으셨는데 부산 용도고요. 제주도 떨린다 제주도 떨. 네. 그 다음에 정무실장을 맡으신 분인데 우리 강서병에 어디 가셨어요? 김철근 정무실장님. 예, 김철근 정무실장 같이 오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직 도당위원장 맡고 계셨던 김철종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부상일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계속 나 찾아서 못 찾았어. 우리 부상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그리고 오영희 원내대표님 참석하셨고요. 강충영 도의원님. 네. 김한국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아, 거기 계시구나. 이경영 의원님 오셨다고. 화장실 가셨어요. 아, 아. 그리고 우리 도당의 부위원장님 계신 김한순 부위원장,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부위원장, 김한순 부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예, 당직자 소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좀 부탁 좀. 예,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우리 이준석 당 대표님이 경선 중에 제주도 왔을 때 제가 국민의힘에 큰 보물이 오셨다고 제가 칭찬을 했고 또 당 대표님이 계실 거라는 제가 확신을 심어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당 대표님 이준석 당 대표님 제주도 와서 너무 좋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갑당형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지금 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당대표님이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바로 앞에는 CU 마트가 있고 바로 옆에는 그린마트가 있습니다. 멀지 않지만 꼭 들려가지고 제주도 왔을 때 우리 기자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역시 다르시구나. 이렇게 서민들 힘드신 분들을 손잡아주고
이게 소상공인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저에 대해서 큰 위안이 희망이 났어.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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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도 정치 신인입니다. 저도 지금 처한 어떤 민주당이 내로남불이 너무 싫었고 저도 대학생 딸 둔 아빠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진짜 내년 6월 1일 노영동 울지역 거기 지금 민주당 3선 도전을 한 아주 신인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꼭 가시기 전에 제가 당대표님하고 포스터 사진 찍어가지고 그 선거 벽보에 반드시 붙이고 싶어가지고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아마 내년 6월에 마스크 벗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벗은 사진하고 쓴 사진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저희가 3주 전에 얘기한 내용을 거의 다 얘기해가지고 아마 그때 의문점들은 많이 풀어줬을 것이다. 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네. 손 들으시면 네. 제가 노영조 해양수산 학자입니다. 저는 제주도당 위원장 겸 제2공항 추진연의 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 건의합니다. 제주 제2공항이 2015년 정부 발표 후 6년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혼잡한 제주공항은 2015년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서 제주 제2공항은 필연적이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2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국회의원 3인이 온갖 구실주로 국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외면하고 제주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 정권이 폭주와 북두에 달했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심의가 진행 중에 중대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과 시급한 도민 여론조사에 표출된 주민 수용성,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현 정부의 폭포에 대하여 당 대표 차원에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시 30분. 이상입니다. 40분이 끝내고 사진 찍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특히 제주 전역에 대한 여론조사와 또 공항 일대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주민들, 특히 근접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 여러 기전이 있겠지만요. 지금 제주 공항의 한계치는 뚜렷합니다. 서울, 김포와 제주 있는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이 된 것은 이미 오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제주 공항의 확장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공항의 건설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당의 환노위 의원들께 그 부분을 잘 부탁드려서 저희가 정상 추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당론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라고 하는 곳은 관문이 공항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관문 공항의 정체라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원희룡 도정의 어쨌든 역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이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하실 말씀을 공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주 제2공항 단체에서 오셨어요? 네. 뭐 전달할 수 있어요? 네, 전달할게요. 사진이라도 이렇게 받으시면 저도 같이 받아요. 야, 다 똑같은 겁니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동일한 취지의 그 유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제2공항 관련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년 정도 지연돼서 국고 낭비, 뭐 도비,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산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5년 동안 묶여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정치인들 그 제주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누구를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 그 다음 정치 몰입 애들 그 사이에서 장성철 위원장님과 저희 찬성한 때들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주라는 섬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에 그 희망으로 돌아오신 이준석 대표님께서 중앙당 차원에서 좀 결의를 해주시고 한노이 아까 어제도 저희들 그 한경호 갔다 왔습니다. 한노이의 동의에 대한 촉구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라든지 대통령 면담 시에 이 공조를 할 수 있는 제주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 한마디로 응까지 말고 합시다. 예.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어떤 노력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여기서 뭐 당론 채택, 당론 채택 및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론은 어쨌든 당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끝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우선 저희 환노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대선 공약과도 결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분에게 대선 공약으로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3시 40분에 간담회 마치고 단체 사진 찍고 개별 사진 찍고 하다 보면 4시에는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아침 정도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대표님에게 네,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거슬리 전이 하고요. 네, 지금 그 국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어주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윤석열 전 총장 헤어스타일이 지금 나돌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지금 부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헤어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인지 많이 존재한다면 진실도 또 이 윤석열 헤어스타일이 만약에 공개되고 터지게 된다면 대표 입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인지 말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 지망생들이 가장 첫째로 가져야 될 정치적 전망은 무엇이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제1위 전망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윤석열 에스파일이라고 하는 건 저도 열람하지 못했고요. 그 정치권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열람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라고 제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인사들이 노력 많이 했는데 만약 그런 에스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은 유의미한 형태로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당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분이 당원으로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파악해볼 엄두라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당원으로 입당해가지고 그런 마타도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때는 제가 약속한 비단 주머니 세 개를 어떻게든 펼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정치 참여에 대한 고독한 결단을 내리셨을 때 그리고 우리 당에 입당해가지고 활동하셨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론인 기자들 요청이 있어서 언론인 기자들 질문 몇 개 받는 걸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민주당 후보 사퇴 연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민주당의 사정은 뭐 이해하겠으나 서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후보 선출을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 갑자기 훌륭한 대선 후보가 떠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후보군이 풍성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의 그냥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당이 쪼개질 거라는 의견들입니다. 저는 뭐 그런 점까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다만 민주당도 이번 대선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당에 이르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자분들만 예, 예. 지금 당내 대권 주자보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 예. 그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들이 좀 참화평에 오르는데 이 같은 현상을 지금 당에서 당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분위기가 최근에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의 분위기도 최근에 있어서야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에 계신 많은 범대권주자 분류되시는 분들 당연히 그 안에는 이 원희룡 도지사도 포함되고요. 이분들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의 정체 속에서 다소 저평가왔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당 밖에 계신 분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대선이 뭐 9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전달받은 대선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가 도에서도 사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시기에는 지사님의 경쟁력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는 원 지사님께서 도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찬반을 겪으시면서 다소 지지율이 낮게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주도민들은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원 지사님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은 원지사님은 정치 개혁의 상징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행정이나 아니면 여러 젊은 세대와 소통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과거에 원희룡 지사께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셨던 적이 있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 당원 대표가 기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 대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 상당히 PD와 우리 대한민국에 약간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의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국회의원도 없고 지금 도의원도 의석이 뭐 솔직히 말씀하면 2-30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선거라는 거는 그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중앙당 홍보라는 건 유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다음 선거 때 정말 우리 멋진 이준석 대표께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 후보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한두 번 정도 와서 지원해서 할 수 있겠군요. 약속을 해주시면 다음 선거 힘내십시오. 네, 이거 참 약속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이 말 들어서 진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요. 가끔 당대표가 지원해서 나서 표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잘 된다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잘 되는 사람을 가지고 계신 것은 감사하고요. 이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꼭 제주도의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하고 싶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먼저 감축드립니다. 주문성. 저는 질문이 아니고 당에 너무 나약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도 불났다. 저기도 불났다. 끌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에서 당신네 당은 혹시 더불어당 이중대 아니냐. 지금까지 전부 뭐 해놓기는 하고 하는 마무리는 없잖아요. 힘 좀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 질문 한 번만 받고 안녕하세요. 뉴스인지조 강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오신 주된 목적과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원희룡 기사님과 같이 동행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원 지사님께 강조하시고 싶었던 말과 아니면 당부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당원들과 19일 전에 만나서 약속을 하기를 그때는 선거 일정 때문에 급하게 왔다 가지만은 꼭 제주도를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광양자치단체장을 지금 여러 번 보겠지만은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원희룡지사님이 가장 오래 이 도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지사님이 이끌고 계신 도정에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원지사님을 훌륭한 정치 선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원지사님이 앞으로 그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지사님의 고민을 또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좀 전국 단위의 고민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제가 가볍게 질문 드렸고요. 원지사님도 충분히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거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예. 한 원지사님이 대권 선언을 이제 거의 공식하셨고 근데 예, 특이한 점이 이제 현직 지사시잖아요. 그래서 거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지사님 유지하고 사태 중에 어떤 선택이 다른가요? 그것은 뭐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하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원희룡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제주도에 대한 애착이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민들이 선택해주시는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원지사님께서 선택해주지 않을까. 제주도민들께서 원지사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사인을 보내시면은 원지사님은 그에 따를 것이고 아니면 제주도를 위해서 사실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 하고 가라고 하면은 그에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모호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은 제주도민의 뜻을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